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운영교육, 운영병 측면의 7번째 성과급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작업자들의 어떤 동기부여를 위해 계약직,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월 단위로 변환되는 컨텐츠의 분량 이상으로 작업을 진행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. 뭐냐면 하루에 두 권을 한다. 책인 경우 두 권, 동영상인 경우 뭐 열 개 한다. 근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영상을 열 개에서 다섯 개 했을 때 뭐 한 달 단위로는 누적이 되니까 상당히 많아지겠죠. 그래서 한 달에 뭐 100개를 더 한다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성과급을 하게 되면 운영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.